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허준의 진짜 3분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영상이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편집자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럼 그냥 편집할 필요 없이 3분짜리 리뷰를 만들자 라고 해서 허준의 진짜 리뷰 3분 리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 갔더니 이상한 과자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도미 덮밥 맛 감자칩, 새우 육수 맛 감자칩.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가격은 한 봉지에 1,500원, 2 플러스 1 해서 세 봉지에 3,000원, 한 봉지에 한 1,000원 정도 하죠. 아, 그리고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약 800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먼저 도미 덮밥 맛 감자칩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감자가 100%래요. 100% 생감자를 사용했다는데 도대체 도미 덮밥은 무슨 맛일까요? 감칠맛 도미 덮밥. 감자는 국내산이고요. 식용유가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트륨 320mg, 탄수화물 28g, 당류는 1% 미만이고요. 트랜스지방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벌써 1분 30초에 큰일 났다. 도미 덮밥 맛 감자칩. 냄새는 감자칩인데 약간 눅눅한 창고 냄새가 나는 감자칩 같은. 감칠맛 나는 창고 냄새가 납니다. 도미덮밥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진짜 도미덮밥 맛이라면 전 도미덮밥을 사 먹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1분도 안 남았어요. 이번 헹궈주실 서울우유가 협찬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협찬 아니고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이번엔 새우 육수맛 감자칩입니다. 내용물은 비슷하고요. 상당히 잘 안 뜯어집니다. 40초 남았는데 냄새는 냉동실에 흔히들 집에 있는 냉동실에 마른 새우 맛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감자칩은 감자칩 위에 냉동새우를 갈아가지고 뿌려놓은 맛이 납니다. 저는 그냥 감자칩을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의 진짜 리뷰 3분 리뷰였습니다.